우리가 결심하기 전에 너무 무섭고 그 안전한 그 존을 안전한 그 지대를 벗어나오기가 무서우니까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데 막상 진짜 시작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더 큰 거지. 저가막 고가막 기를 직접 공급받지 않고 물속에서 자력으로 호흡할 수 있는 기구를 뜻한대. 펄? 펄이 뭐지? 진주가 있는 데는 모래에 있나? 진주가 있는 바다는 그럼 모래에 있는 거지? 모래... 조개들이 있어. 아, 펄. 펄을 펄이라고 하는구나. 아니지. 아빠, 내가 여기 펄 다이빙이 있대. 그래서 펄 다이빙이 뭐야 엄마? 그랬던 건가? 아, 펄을 영어로 펄이라고 해. 만족. 아, 만족아 찼을 때 간주 없어. BCD가 뭘까요? 한국어로 뭐라 그랬더라? 연스 컨트롤 디바이스. 한국어로 알아야 돼. 아, 부력 조절기 맞네. 오늘 나 그거 했잖아, 구조. 200m 구조. 와, 비치에 나가서 바다에 오늘 조류도 쐈고 바람도 좀 파도가 엄청 이렇게 일렁일렁 했고 또 태워온 거야 물이 오늘. 못 가겠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바다잖아. 그렇지. 그리고 뭐 공기 이거 막 조끼도 없고 공기 호흡기도 없고 그냥 이것만 쓰고 맨몸으로 이것만 하는 거니까 밧줄 잡고 못 가겠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뒤에 파도 엄청하지. 물은 새까맣지. 수비. 그리고 또 나는 이쪽으로 갔는데 몸이 자꾸 이렇게 가는 거야. 파도 때문에. 수영장이랑 다르잖아. 근데 딱 내가 2분 57초에 끝냈더라. 잘했지? 파도 그 바다에 선생님이 멋있다고 잘했다고. 그리고 나 그거 했잖아. 그 보조 어제 수영장에서 그 살리는 거 보여주고 그거 그대로 했거든. 근데 그 바다에서 하려니까 또 무서운 거야. 오늘 날씨가 좀 꾸리꾸리한데. 야, 우리 또 보는 거 아니야? 너 저번에 나랑 봤지? 어제 레스큐 다이버 자격증을 어제 드디어 발급 신청을 했고 어제 테스트 받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이론 수업 들었고 이런 시험 풀었는데 난 100점 맞았지. 그리고 어제 온라인 발급 신청해놔가지고 사실 제주도 와서 나 크게 기대 안 했거든. 진짜 기대 안 했어. 왜냐면은 제주도 와서 레스큐 다이버 따고 끝이었거든. 나머지는 그냥 좀 제주도 돌아다니면서 제주도 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번에 제주도 와서 목수 장윤 선생님도 만났지. 그리고 레스큐 다이버도 생각했던 거 한 100배 이상으로 재밌었지. 그리고 제주도가 너무 좋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나는 진짜 여한이 없어. 살짝 결심한다는 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You know, being safe and comfortable in a specific zone and area is more addictive than we think it is. And once we get in there, we never want to come out of our comfort zone, if that makes sense, you know. It's really hard, but once you decide to do something and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you have to do it straight away. Otherwise, you're gonna get afraid, you're gonna get, you know, you're gonna get scared again, and you're gonna be like, oh, I don't want to do this anymore. I just want to go back to my comfort zone and I'm just go back to my routine and just gonna do what I did for the past few years because that's safe, that's proved, and that's comfortable. And that's easier for us to do it because that's the whole thing that we did for the past few years. Doing something new is really difficult, you know, sometimes. It can be really difficult sometimes. 내가 이제 다이빙을 하잖아. 다이빙을 할 때 장비를 내 장비가 없으니까 빌려주잖아. 이제 샵에서. 근데 샵에서 빌려주는데 분명히 첫날, 둘째날 썼던 장비가 아니라
갑자기 다른 장비를 주는 거야. 어쨌든 사이즈도 똑같고 부러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 용도고 똑같은 효과가 있고 그냥 똑같은 건데 디자인만 다른 거거든. 근데 나는 그거에 받았을 때 되게 불안한 거 있지. 내가 처음에 받아 들어갈 때 이 장비들이 모두 믿겨지지가 않아. 의심스럽고 내가 이걸로 살 수 있을까? 이게 갑자기 고장나면 어떡하지 하다가 점차 적응을 한다? 적응을 하다가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는 그 의존이 생겨. 의존하게 돼. 근데 다음날 만약에 내가 쓰던 장비가 아니라 다른 장비를 주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받아 들어가서 나 이거 불편해서 못 쓰겠어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 뭔가 바닷속이라는, 왜냐면 바닷속이라는 것이 되게 무섭잖아. 심해고 거기서 그냥 뭐 공기통 잘못되면 우린 그냥 죽는 거잖아. 근데 그 무서운 바닷속에서 당연히 의심을 하게 되지. 근데 뭔가 인생이란 건 바다보다 더 깊고 무섭고 그러잖아. 오리발 차고 어제 바다 나와가지고 200m를 이거 유영 있죠? 유영이라고 하나? 그 발만 움직이는 거 누워가지고 그 육지에서 뛰는 거랑 그 물 안에서 힘든 거랑 와 그 오는 그 이게 뽕이 달라. 와 너무 무서워가지고 와 진짜 그 파도 봤어야 돼. 이게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야. 내 얘기 들어봐. 내 얘기 지금 졸려? 졸아? 들어보라고. 그걸 하다가 가기 전에 진짜 죽어도 못할 것 같았거든. 그래서 선생님한테 내가 살짝 선생님 저 옷만 쉬었다가 하면 다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려고 했어. 너무 무서워서. 근데 내가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넣고 막 발질했거든? 이게 한 번 놓으니까 가게 되더라고. 그냥 가면서도 힘들고 무서웠지. 근데 하다 보니까 무서운 건 점점 없어지더라. 아니 어차피 나는 내 목표가 있고 거기까지만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이었어. 어차피 내가 이 바다를 수영할 것도 아니고 목표 지점 50m인데 그냥 진짜 겁나 발길질했지. 근데 한번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 이게 하기 전까지는 진짜 죽어도 못할 것 같았거든? 근데 놓고 하니까 되더라고. 제주도 와서 진짜 여기서 지내보고 다이빙 해보니까 막상 하면 진짜 별것도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야. 별것도 아니라기보다 내가 하다 보니까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야. 그게 더 신기하지 않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더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더라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것 같아. 그런 말 있잖아. 막상 시작하면 별거 없다. 그 말이 우리가 결심하기 전에 너무 무섭고 그 안전한 그 존을, 안전한 그 지대를 벗어나오기가 무서우니까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데 막상 진짜 시작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더 큰 거지. 내가 여기 와서 레스큐 다이버까지 땄지만 만약에 제주도 오기 전에 좀 일정이 타이트하니까 제주도 다음에 가자 라고 했으면 모든 거 지금 내가 여기에서 목수 선생님도 못 만났고 레스큐 다이버도 못 땄고 그 다이빙의 맛도 몰랐고 그래서 앞으로 더 도전하는 게 무서웠을 거야. 다른 것보다 내가 못할 것 같고 너무 무섭고 자신이 없을 때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거라면 그냥 하고 싶을 때 결심했을 때 그냥 바로 해버려. 바로 도전해버려. 왜냐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더라고. Just do it, you know?